영탁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자 하며 이 소식은 네이트에 12,000개의 댓글이 달리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최근 한 인터뷰에서 예능쇼의 왕 나영석 PD가 영탁에 대해 의외의 발언을 했습니다. 나영석 PD는 예능쇼에 가장 초청하기 힘든 아티스트를 묻는 질문에 영탁과 김희철이라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. 두 사람은 현재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어서 취재진 모두 놀랐습니다. 영탁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종영된 사랑의 콜센터와 봉숭아 학당입니다. 그리고 김희철의 대표 예능은 아는 형님과 미운 우리 새끼입니다. 나 PD는 김희철이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김희철을 초청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편 영탁은 현재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. PD가 아티스트를 초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출연료와 예능감입니다. 영탁은 예능감이 뛰어나서 인기 MC와 PD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하지만 영탁의 출연료가 큰 문제입니다. 영탁의 소속사는 높은 인기와 많은 프로그램 초청으로 인해 매 녹화마다 높은 출연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평균적으로 각 아티스트는 녹화 비용으로 1,000만에서 2,000만 원을 받지만 영탁의 경우 2,500만에서 3,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워낙 높은 출연료 때문에 영탁을 초청하는 소규모 프로그램도 거의 없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나영석 PD의 예능쇼에 출연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고 한편 나 PD는 영탁을 쉽게 초대할 수 없습니다. 근데 지금 TV조선을 떠나고 사랑의 콜센터를 하차하면서 영탁의 자유시간도 더 많아지고 기회가 되면 다른 예능 프로그램 1에서 2개를 받아볼 예정입니다.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도 좋은 홍보 방법입니다. 조만간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서 영탁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